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4.8도 등 15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32도, 경북은 28도에서 32도의 분포로 무덥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낮 동안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내륙에 낮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주말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가운데 특정 직종의 공무원 자녀 합격률이 100%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홍일학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구과학관의 올해 상반기 채용 면접자 67명의 제출 서류 일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운영 지원부문 원급의 공무원 자녀 합격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또 원급으로 채용된 12명 중 7명의 부모가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라며 무려 60%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일 국립대구과학관의 상반기 직원 채용 최종 합격자 24명 가운데 50%에 육박하는 11명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자녀, 언론사 기자의 가족인 것으로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 차량이 전도되면서 이를 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시간가량 고속도로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25톤 탱크로리 트럭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사고의 흔적으로 고속도로가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 분기점과 북대구 나들목 사이에서 25톤 탱크로리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부산 방향 차로를 덮쳤습니다. 유조차가 원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갔고요. 이제 시키면 하행선 방향으로 넘어가버렸지. 이 사고로 부산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 운전자 32살 도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뒤따르던 차량 두 대가 잇따라 탱크로리 트럭을 추돌해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제 2시간가량이 넘었습니다만 1차로로만 통행이 허용되고 있어 제 뒤로는 여전히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경부도 4차로거든요. 근데 탱크로리는 1, 2, 3차로에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영문을 모르는 운전자들은 답답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왔을까요? 1시간 반 정도. 경찰은 탱크로리 차량 운전자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정년이나 명예퇴직할 예정인 학교장이나 기관장이 근무하는 96개 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방법은 사이버 점검과 서면 및 현장 점검 등이고 점검 분야는 계약, 지출 등의 회계 분야와 출장, 연수 등 복무 분야 등으로 오는 12일까지 실시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이 퇴직 예정 공무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관장 퇴직에 따라 취약해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과 비위 예방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뒤 1년 동안 실천에 성공하면 벌점과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특혜 10점을 부여하는 한편 점수를 받은 운전자는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만큼 없앨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벌점이 없으면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대상의 경우에는 특혜 점수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LH 대구경북본도는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 주변 대현 3지구에 공공분양 730여 가구, 5년 임대
370여 가구 등 1,000여 가구의 분양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5년 임대주택의 경우 39제곱미터형은 임대보증금 3,500만 원에 월 임대료 34만 원, 51제곱미터형은 임대보증금 5,100만 원에 월 임대료 39만 원 수준입니다. 내일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급이 시작되며 모레 일반 공급 1순위, 목요일 일반 공급 3순위 접수를 받습니다. 대구의 다섯 번째 착한 골목이 탄생합니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논매기 매운탕 가게 11곳은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착한 골목에 가입하기로 하고 오늘 오후 3시 가입식을 엽니다. 논매기 매운탕 마을 상가 번영회는 평일 하루 평균 1,000여 명, 주말 휴일에는 2,000여 명의 손님들이 찾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기부를 통해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